것이 살아있었다. 가장 작은 물체조차도 두근거리는 심장을 지녔고 구름들조차 이름이 있었다. 가위는 걸을 수 있었고 전화기와 주전자는 사촌간이었으며 눈과 안경은 형제지간이었다. 시계판은 사람 얼굴이었고 그릇 속의 완두콩 하나하나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 차 앞에 붙은 라디에이터 안전망은 수많은 이를 드러내고 씩 웃는 입이었다. 펜은 비행선이었다. 동전은 비행접시였다. 나뭇가지는 파리였다. 돌멩이들도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시는 어디에나 있었다. 폴 오스터의 소설 내면보고서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아, 9월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은 해외 작가 특집 으로 꾸며집니다. 지금 제 옆에는 황유원 시인 그리고 인도에서 온 소설가 사스키아 제인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Hello. Thank you for inviting me. 간단한 Hello, thank you. 황유원 시인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주셨는데 두 분에 대한 프로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사스키아 제인은 인도 아마다바드 출신으로 뉴델리에서 성장했고요.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현재는 뉴델리하고 베를린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2014년 데뷔 소설 잿더미 속 불을 편했습니다. 황유원 시인은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2013년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세상의 모든 최대화로 제34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오늘 모신 두 분은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다는 것을 인연으로 모셨는데요. 사스키아 제인 같은 경우에는 9월 한 달간 한국에, 황유원 시인은 12월 한 달간 인도에 머무를 예정인데 사스키아 제인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9월 1일에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강원도 토지문학관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으신데 어떠세요? 그곳 분위기는? It's really a wonderful opportunity for me to be in Toji. I'm very happy. That I can also then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이 한국의 첫 방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 머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작품을 이렇게 평화롭고 이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가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작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Since I'm in the middle of writing my new novel, I'm very happy that I can use this time and get a lot of writing done. 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요.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독일에서도 계시고 이런데 미국에서도 계셨고 특히 그 중에서 한국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신 이유를 말씀드리길 부탁드릴게요. 예. Well, in a way, I think it would be more accurate that Korea or Toji rather. Chose me than the other way around. It was an it's an exchange program. 실제 이것은 교환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작가가 인도를 방문을 하면 인도의 작가는 그 반대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만 오게 돼서 매우 기쁘시다고 합니다. But yeah, I'm very happy to be here. 네. 저 짧은 영어지만 계속 해피해피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사스키아 제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단편 소설, 에세이 이런 것들을 발표해 오셨고요. 그다음에 제스터 미속 불이라는 첫 소설을 통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신데 이번에 한국의 토지문학관에서는 집필하고 있으신 게 두 번째 소설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배드민턴에 관한 소설이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소재가 흥미로웠어요. 어떤 소설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Yeah, I understood badminton, so I knew. my new novel, in a way, tells the story of, or retells the story of modern India through the story of badminton. It's a story that hasn't been told. 배드민턴을 주제로 이것이 관통하는 현대 인도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배드민턴은 인도에서 처음 발명이 된 것이고 개발된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식민지 시대 때 맨 처음에 배드민턴이 생겨났고 이 소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처음은 1947년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는 인도가 처음 독립을 맞았던 해이기도 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된 해이기도 한데요.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사람이 1947년에 당시 처음으로 이 세계 배드민턴 대회에 참여를 해서 최종 결선까지 간 날이었는데 그 날 결선이 벌어지는 그날 아침에 인도의 그 독립 관련된 문제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인도의 한 도시가 지금 화염 속에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그 거리가 실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거리가 나중에는 파키스탄이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과거의 상황이 현대의 인도의 배드민턴을 하는 다른 가족과 연결이 되면서 소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십니다. 네, 픽션과 논픽션 사이에 있는 그런 소설일 것 같고 배드민턴이 인도에서 처음 개발된 스포츠인지는 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흥미롭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사스케하고 이야기는 여기서 중지하고 황교안 시인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황교안 시인은 작년 연말에 첫 시집을 출간하셨는데 그 시집으로 수상도 하시고요. 네, 어떻게 지내고 있으셨어요? 제가 시도 쓰는데 학생이라 가지고요. 대학원을 휴학을 했었는데 상 받았을 때는 이제 다시 복학해서 상금을 다 이제 학비로 쓰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도 계속 쓰고요. 네. 그냥 뭐 특별할 거 없이 그냥 평소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거죠. 첫 시집으로 수상을 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뭐, 네, 상금을 다 학비로 넣다니 조금 아깝네요. 다른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렇습니까? 또 다른 수상을 기대해 봅니다. 그 바라나시 사부작이라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 시집에 예. 인도에 그러면 먼저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기. 2005년에 한번 가고 2008년에 한번 가고 해서 한 5개월 정도 다녀온 적이 있고요. 아 그럼 이번이 이제 가게 된다면 세 번째인가요? 네, 네. 모습은 되게 인도하고 잘 어울리시죠? 그죠? 인도에서 완전 인도 철학을 하고 오셨어요. 동남아 사람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 그 인도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셨다고도 하는데 그 지금 인도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그런 공부하고의 연계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작품 시하고의 일단 인도를 좋아하니까 뭐 신청한 게 있고요. 그때 시간이 또 돼가지고 가는 건데 원래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이니까 공부를 하려면 가지 말아야죠. 놀러 가는 거라서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기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놀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글 쓰는 게 노는 거기 때문에 순접보다는 역접입니다. 쉬러 가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인도 워낙 좋아해요. 인도가 좋은 이유 하나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도 그러니까 보통 인도는 저도 못 가봤지만 되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공간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제가 살면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게 다 하여튼 자유롭고 풀려 있고 제가 인도 철학도 공부하는데 인도 철학은 현대 인도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모크샤 자유라는 거를 다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이 인도의 자유로움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상대적인 자유. 네. 그 프로그램 참여가 12월로 예정되어 12월 있다고 하는데 인도 12월은 날씨가 어때요?
일교차가 좀 심하긴 한데 괜찮아요. 그냥 반팔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예. 참여하시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첸나이로 일단 들어가서요. 12월 12일부터 네. 거기 무슨 프라크리티 위드 포에트리라는 그 시 낭독 프로그램 있대요. 거기 잠깐 이틀 정도 참여했다가 벵갈루루로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집필 활동 하다가 예 뭐 여행도 좀 하고 올 예정입니다. 예. 굉장히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가시는 황유현 시인께서 많은 것들 보고 오시면서 또 작품 속에 녹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인도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두 분의 작품 세계를 서로 공부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저 혼자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보다는 황유현 시인께서 사스카야 제인한테 궁금한 점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황유현 시인께 한번 질문을 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인도 영화를 보면 인도인들이 가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한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데요. 작가님 소설에서도 각 주인공들이 가족이랑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에게 그리고 현대 인도인들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Well, I think like in Korea, the especially in the urban settings in India. 아, 물론 인도도 현재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가족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한국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가족의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뭐 싱글맘이나 아니면 이혼 가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작가라는 사람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다루어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되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작가로서 이러한 주제는 계속해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는 보수적인 면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를 같이 다뤄주면서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 사스키아의 작품 속에서도 이 가족의 문제가 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수 있겠고요. 그 두 번째 질문도 준비해 오셨다고 예,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작품 판단할 때 기준 중 하나가 그 작품을 대한 뒤에 제가 얼마나 바뀌었냐는 점인데요. 그래서 작가님 작품에서 그 말리카와의 만남이 아시윈과 랄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살면서 그런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을 겪은 적이 있으신지 좀 개인적인, 엄한 질문인데 개인적인 질문 네 엄한 질문인데 궁금해서 예. That's a very big question. I mean, I think I'll give that answer in two parts. I think in terms of my writing, in terms of becoming a 매우 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품의 면에서 작가로서 제가 가졌던 큰 경험인데. 선생님들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풀타임으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 있던 당시에 세 분의 정말 대단한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고 이상만 가지고 약간 낭만주의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때 실질적인 용기를 받을 수 있어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을 만난 것이 모든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용히 그리고 고요하게 한 곳에 앉아서 글을 쓸 수 있고 전업적인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라는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남편분을 만나서. 황유현 시인께 궁금하신 점이 사스키아 제인께서도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스키아 제인이 황유현 시인께 서로 시와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Yeah, yeah, it's a pleasure to meet you and to talk a little bit about your work. I read some of your work and was very impressed.
With the poem itself and also with the translation. 오늘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황 작가님의 배경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정말 특이하게도 인도 철학을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게 정말 흥미로운 것으로 다가왔고요. 어떻게 인도 철학을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인도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그리고 인도 철학의 특히 어떤 면의 매력을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바가바드 기타라는 문헌을 번역된 거죠. 우연히 읽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가하 사마토와 무차테라고 요가는 이제 이원성을 말한다? 동등성을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갖고 있던 삶에 대한 문제를 어떤 해결해 준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헌을 계기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찾아보니까 동국대 인도철학과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가서 석사과정을 들어가서 지금 석사 논문도 쓰고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뭐 쉽지는 않죠. 이제 산스크리트 이런 거 하고 뭐 하고 나서도 이제 별로 할 게 많이 없죠. 강의 자리 이런 것도 많지 않고. 근데 이제 재밌어요. 재밌어서 어차피 살아봤자 인간이 많이 못 살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그게 어딘가 생각해서 전혀 뭐 두렵진 않고요. 뭐 미래가 그래서 어떤 면이 그리고 또 흥미로우시냐고 했는데 뭐 인디안 필로소피 뭐 많은 분과들이 있지만 그냥 힌두이즘으로 통칭하면은 그 모크샤 해탈이라는 거 이거 되게 관심 많아요. 이거 벗어나서 하여튼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뭐 러프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점이 재밌고요. 또 완전히 섞여 있어요. 이 힌두이즘이라는 게 다른 진짜 오만 사상들과 문화 예술 다른 종교들까지 다 썼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이 재밌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답변 다 첫 번째 질문 하신 게 아니죠? 네. 네. 두 번째 질문도 그럼. Yeah, the other question pertains to your poem, which, as I said, I really enjoyed reading. There's a striking.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쓰신 시에 대한 질문인데요. 시를 읽으면서 특히나 감각적인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나도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음악과 기차 이미지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그 은유를 하신 점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생동감이 느껴지면서도 뭔가 슬프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먼저 방송 전에 이 제 시를 지금 제가 인도 가니까 번역을 해달라고 해서 제이크 르빈이라는 시인이자 번역가가 번역을 했거든요. Everything in the world maximized라고 세상의 모든 최대화를 번역한 건데 거기 이제 펀을 얘기하신 게 그 번역 시의 펀을 말하신 거예요. 그 뮤직 트랙이랑 트레인 트랙이 이제 재밌는 펀이다. 그리고 뭐 애시드도 나오는데 애시드가 식물을 그냥 번역한 건데 이제 마약으로 또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 재밌었어요. 이거는 사스키아의 개인적인 어떤 해석이었고요. 쓰면서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해두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를 쓴 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사무실에서 썼던 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무실에서 너무 이제 힘들고 재미가 없어서 인도에서 기차 여행했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썼던 시가 이제 시집에 있는데 뭐 제목이 시베리아 주제에 의한 다섯 개의 사운드 트랙 기차에 대한 시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 다섯 편을 쓰다가 하나가 떨어져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인도랑 이것도 연관이 있죠. 네, 예, 뭐 그 정도. 그 각각의 각국의 시인이 그 소설가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이 책들 시 뭐 작품들을 읽어보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이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특별하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수로 이제 근황과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질문 나눠봤는데요. 답변과 함께 실제로 이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낭독의 시간 한번 가질까 하는데요. 사스키아 제인의 음성으로 작품의 한 대목을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So I'm going to read a short section from my 첫 번째 소설인 잿더미 속 불의 한 장면을 읽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명의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시는데요. 세 명 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한 명이 이 책의 거의 시작 부분에 델리로 돌아와서 델리에서 교수직을 맡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문제에 당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지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긴 한 부분을 들려주시겠다고 합니다. When Lalan had been finishing his bachelor's degree in history at Patna University a few months earlier, his professor had taken him aside. You're a smart fellow, Lalan, and loyal. He had told him about the assistant professorship, which would become vacant a month or two after Lalan's graduation from Delhi the following year, qualifying him for the job. 4 lakhs, the professor had said, before Lalan could thank him. 4 lakhs in Indian currency is 400,000 rupees. 2 for holding the job, 2 on signing the contract. Lalan had looked at him, not understanding. My salary, sir? The professor had laughed. Such a sweet boy you are. That's why I like you. He leaned back in his faux leather office chair, eliciting happy squeals from it. I'm the chairman of the selection committee, which means I decide who gets the job. 4 lakhs is the payment to get the job due to me in 2 installments as per the guidelines just mentioned. With a hint of apology, he added, My son wants to go to US. But with all due respect, as your humble student, sir, I will be by far the most qualified candidate. Lalan heard himself saying, knowing that his family did not have 4 lakhs and would never be able to pay back such a large loan. None of the other applicants will have an MA from Azad College, Delhi, sir. Which is exactly why I want you for the job, Lalan, the professor had said and stood. That is why I called you here to personally encourage you to get the advance money fast. You will be a great asset to our university. But I know for a fact that at least one of the other candidates won't mind paying a little extra, you see. So just get the money and let me take care of the rest. That evening, Lalan had gone to his father, who was reclining on the cot in the living room in front of the TV with his metal toothpick sticking out of the corner of his mouth. Papaji, he had begun, I don't think I can afford a teaching job at the university, maximum high school. He explained the whole situation to his father. It will be the same at all universities here, he said when he finished. Maybe I should not go to Delhi, but switch to sales or accounting. An hour later, Lalan leaned back, amazed. His father, not a learned man, but possessing an uncanny talent for making connections where the ordinary eye saw none, had come up with a rock-solid plan. Put out an ad in the Patna Matrimonials for a soon-to-be university professor, fix the dowry at 4 lakhs. Take out a loan for the 2 lakhs advance money and pay the deposit on the job. Get married upon graduation from Delhi, receive the dowry, pay back the loan to the bank and the remaining money to the professor sahab. Start your first day as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Patna University, with no money owed and a better than average wife ready to serve you dinner at home. The professor sahab would get his money, the wife would get a husband with status, and Lalan would get not only the job he deserved, but a wife to match his new position. Papaji, Lalan said, still shaking his head in wonderment. How is this possible? This morning I was thinking, forget about it. I'll never make it in this world. And now I'm thinking, God himself arranged for this bribe. Swapna was the only daughter in a family of sons and the parents wanted to marry her well. They had some means but no stature. Lalan was a professor in the making, a role that would eventually come with assigned campus housing in addition to the deference and perks inherent in the title.
Lalan had kissed the tiny Hanuman hanging from a thick black thread around his neck when his father had told him that the dowry had been fixed as required. The platform erupted into frenetic movement as the travelers spotted their train approaching. Before picking up the three brand new suitcases, not the metal trunks his father still traveled with, but the hard-shell plastic ones bearing the label VIP, which Lalan had turned into a VVIP with the help of one of Sonal's alphabet stickers. Lalan bent down to touch his father's feet, then felt his hand on his cheek as he stood. They wrapped an arm around each other's waist for a sideways hug. "God bless you," he said, and then into Lalan's ear, "Do well, Beta. Life doesn't give you such two-for-one deals very often."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통역 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 세 친구 중에 이 친구의 경우를 가져오셨는지도 여쭤봐 주세요. I like this part because it kind of encapsulates and summarizes the problems that many people face.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새 주인공 중에 랄란이라는 주인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랄란은 사실 델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델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아웃사이더로서 델리 같은 한 국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드렸다고 하고요. 사실 작가님 본인도 아웃사이더로서 공부를 하고 영어를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 주인공을 세 가지 다른 견해로 접근을 하지만 이 랄란이라는 캐릭터의 접근을 할 때는 사실 부드럽고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황유원 시인의 시 한 편 낭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인가요? 밤의 행글라이더라는 시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밤의 행글라이더. 밤의 행글라이더는 밤의 행글라이더. 어디까지 날아가나, 언제까지 날아가나, 바보같이 저렇게 날아가기만 하고 있을 텐가. 밤의 행글라이더는 밤의 행글라이더. 낮의 행글라이더도 아니고 밤의 산토끼도 아닌 밤의 행글라이더는 밤의 행글라이더. 불 모두 꺼진 언덕 위로 혼자 프로펠러를 돌리며 날아가는 고무동력기를 측은하게 바라보다 방향을 잃고 마는 바보, 천치, 머저리, 등신, 쪼다. 밤의 행글라이더는 밤의 행글라이더. 밤의 행글라이더에 올랐다 끝없이 펼쳐지는 밤의 언덕 내려다보며 불어오는 바람에 온 몸과 마음을 맡겨만 본다. 내 온 몸과 마음을 맡은 밤의 행글라이더가 아무 말 없이 날아가기만 한다. 밤의 행글라이더는 밤의 행글라이더. 이 비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면 슬프지도 않았을. 그러므로 애초에 이 비행은 성립되지도 않았을. 밤의 행글라이더는 이제 힘이 다해간다. 밤의 행글라이더에 올라탄 나는 그것을 느끼고 밤의 행글라이더를 쓰다듬어준다. 숨 막히는 행글라이더를 불쌍히 여겨준다.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마치 그것의 비행이 나의 비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추락하는 밤의 행글라이더를 내 무덤으로 삼아주고 그것과 함께 추락해준다. 밤의 행글라이더는 밤의 행글라이더. 오늘 밤의 비행은 이것으로 끝이지만 내일 밤은 또 어떤 비행이 펼쳐질지 알 수 없다. 펼쳐진다. 펼쳐지는 그것이 원래 얼마나 많이 접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낮에는 있지도 않았을 밤의 행글라이더. 밤만 되면 나타나 끝없이 언덕만이 펼쳐지는 지구를 누비며 나를 못 살게 구는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라는 발음 속에 사는, 그러나 행글라이더라는 발음 밖에도 존재하는 밤의 행글라이더. 추락하는 밤의 행글라이더. 새도 아니면서 새의 뜨거운 심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찌 보면 새처럼도 보이는 바람에 빌붙어 먹는 더러운 행글라이더. 나를 달리게 만들고 기어코 뛰어내리게 만드는 사랑하는 나의 행글라이더. 사랑하는 나의 밤의 행글라이더. 사랑하는 나의 밤이 지나고 낮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밤의 행글라이더. 오르면 잠시 용감해지다 이윽고 슬퍼지는 무한한 나의 밤의 행글라이더는 밤의 행글라이더. 양 날개의 균형을 닮은 이 문장을 주문처럼 반복시키며 나는 그만 이 시를 끝내지만 이 시는 끝나고도 계속 날아가고 있다. 밤의 행글라이더는 밤의 행글라이더. 밤의 행글라이더는 밤의 행글라이더. 네, 잘 들었습니다. 행글라이더가 무동력이죠. 예, 그런 것 같은데. 동력이 달린 거죠. 엄청나게 빠른 호흡으로 읽어주셨는데
이 시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예. 부탁드릴게요. 아, 이 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읽으셨어요? 아직 원래 좀 빨리. 예. 네. 제가 여러 시를 쓰지만 이렇게 앞으로 이제 쓸 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도 써보고 저런 시도 써보고 싶다 이게 많은데 낭송용 시라는 걸 제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낭송용 시 사람마다 낭송 좋은 낭송에 대한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제가 써본 낭송용 시는 이제 의미 같은 것은 중요치 않고 소리 반복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는 밤의 행글라이더라는 문장이 주인공이죠. 이 문장이 계속 날아갑니다. 그래서 밤의 행글라이더는 밤의 행글라이더 좌우가 똑같죠. 그래서 날개 같더라고요 이 문장이. 그래서 이 날개로 얼마나 날아갈 수 있을까 한번 써본 건데 별로 못 날아갔어요. 굉장히 멀리 날아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렇게 끝을 낸 건데 실패작입니다. 아, 예. 이런 겸손의 말씀을. 훨씬 멀리 날아가야 돼. 추락해버렸어요. 그 형태적인 것, 음성적인 것 모두 고민하셔서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낭독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볼까 합니다. 사스키야 먼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머물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며칠은 여기 서울에 머물면서 도시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이곳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친구들 몇몇이 있어서 함께 돌아다녀 볼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에 토지로 돌아가서 작품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을 떠날 예정이시라고 하시네요. 네, 좋은 추억, 좋은 작품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유원 시인께서는 12월에 네. 가셔서 어떤 계획 짜고 있으세요? 사실 계획이 없는데요. 제일 좋은 계획이네요. 가서 뭐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또 완전 시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팔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좋은 유기농 음식을 먹고 거기서 건강해져서 산책을 네. 하고 예, 친구들과 외국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여행도 좀 하고 그렇게 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았으니까 그죠? 건강하게 무사히 프로그램 마치시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서스키아도 계시는 동안 건강하게 레지던스 프로그램 잘 마치시고 좋은 작품으로 독자들 만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입니다. 오늘 다들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 뵙는 얼굴들이고 오늘 해외 작가 특집이어서 다들 뭐 이렇게 같이 뭐 말씀하실 기회 없어서 조용하셨는데 저는 뭐 한국말 계속 하니까요.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해외 작가와 상관없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뭘 하냐면요. 뭐 이렇게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 단어들을 마음에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만난 어떤 단어 하나 이야기하면서 노래도 좀 소개해드리고 하는 코너입니다. 오시는 길 이제 완전 가을이 돼서 너무 좋죠. 네, 오늘도 바깥 지금 시원한 바람 불고 있는데 제가 9월 이제 9월이 되었는데 9월 초에 9월 맞이 여행 짧은 나들이 좀 다녀왔어요. 고흥이라는 곳. 고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전라도 네 전라 저도 고흥 왠지 고흥은 들어봤지만 생각해 보니까 고흥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도를 찾아봤더니 전라남도 아주 가장 아래 끝자락에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6시간 걸리더라고요. 차 타고 가니까 6시간 걸리는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의 단어 오늘 나눌 단어는 고흥이에요. 고흥. 사실 뭐 고흥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셔서 고흥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저한테 어떤 이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지명, 고흥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은 고흥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지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지명이 마음속에 남아 있으신지. 그 고흥 가는 길에 이렇게 논산도 지나치고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 저는 잠깐 쉬었다가 뭐 장수, 순천 이렇게 쭉 지나서 고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고흥 저는 2박 3일 다녀왔는데 완전 저 마음속에 고흥이 들어왔거든요. 제 마음속에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시민 지금은. 하지만 부산이 고향이니까 부산도 뭐 마음에 내 고향. 그 다음에 뭐 춘천, 순천, 제천, 천자 지역이 좀 저랑 맞더라고요. 그런 천자, 이 세 개의 천자 도시가 지금 제 마음에 있고 또 뭐 통영, 여수, 안동 이런 곳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도를 보면 뭐 부산 광역시, 울산, 대전, 대구 뭐 이런 광역시부터 해서 수많은 지명이 있지만 마음속에 이 도시는 나의, 이 이름은 나의 장소 하려면 그곳과 뭔가 특별한 추억 나누거나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 할 적에 여러분들 그 저희 이 엽서 있었잖아요. 초콜릿 들어있는 거기. 이 엽서 뒤에다가 여러분들만의 지명 마음속에 있으시면 적어서 또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 같이 읽고 제가 준비한 책 선물 드리고 하겠습니다. 고흥 그래서 이런 지명 할 적에 어떤 멜로디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 하다가 왠지 뭐 고흥은 뭐 멀기도 멀었지만 뭐 멀지 않은 지역이라도 내가 살던 곳을 떠나면 그 마음상의 거리 그 먼 곳이라는 느낌 저는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 miles라는 노래를 오늘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제목에서 이미 여기가 아닌 먼 곳 하는 느낌 드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헤디 웨스트라는 그 여성 포크 가수가 먼저 부르고 그 뒤에 많은 뮤지션들이 다시 또 부르고 다시 부르셨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가장 최근 사람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이 노래를 또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노래 이 오래된 옛 노래를 왜 불렀지 하고 찾아봤더니 인사이드 루인이라는 영화 음악 영화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이 노래를 배우로 연기를 하면서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신 사람이 부른 버전의 500 miles를 한번 쭉 들어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명 추억하시고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If you miss the train I'm on, you will know that I am gone.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100 miles.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뭐 가사가 특별히 뭐 많은 건 아닌데요. 이 멜로디 100 miles, 100 miles, 200 miles, 300 miles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이 그냥 가사를 몰라도 멜로디만으로도 무언가 아련하게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네. 이 제목이 일단 500 마일인데 500 마일 그 1마일이 몇 킬로미터이신지 아세요? 저도 몰라가지고 이번에 찾아봤더니 500 마일이 800 킬로 되더라고요. 500 마일이 800 킬로니까 제가 고흥을 간 게 고흥이 400 킬로였거든요. 왕복 800에서 이 노래 왠지 나랑 참 지금 잘 들어맞는구나. 500 마일 나도 떠났다 왔구나 하는 생각했었습니다. 고흥이라는 곳에 사연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빛의 도시 빛고을 광주가 제 고향입니다. 광주는 광주 하는 발음에서부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광주 발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주 이렇게 하면 되나? 하는 발음에서부터 마음을 징징 울리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치만 분명 광역시이면서도 뭔가 시골 같고 문화예술 중심 도시이지만 정작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그런 곳이 또 광주이기도 합니다. 몇몇 제 친구들은 광주가 시골인 줄 압니다. 저는 그런 광주가 너무 좋아요.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런데 뭔가 마음을 울리는 그런 곳이 저에겐 바로 광주입니다. 저도 광주 좋아요.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 사투리랑 이 전라도 사투리랑 경상도 사투리는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왠지 그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좋아서 자꾸 가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뭐 그랬단 게 뭐 이렇게 하나? 그래서 막 이제 혼자 여행 가면 식당에 가서 옆 사람들 테이블 하는 말 잘 들어보고 혼자 막 따라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광주가 광역시인데 시골인 줄 아는 친구들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저는 부산인데 서울에 왔더니 부산도 시골인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서울 사람들은 서울만 알고 있구나. 부산 제2의 한국 제2의 도시인데 뭐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송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내 고향.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어 이제는 예전 집도 볼 수가 없네요. 그때같이 살던 강아지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으니 이젠 내 머릿속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우리 집 놀러가고 싶다. 송탄. 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어디 달려서 여행을 갈 때 너무 슬픈 현실은 송탄은 뭐 완전 송탄 지나가면요 정말 가슴 아프죠. 완전 무슨 외계 도시처럼 우리나라에 사람이 그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그 고층 아파트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지어지기 전에 사셨었구나. 네, 그러면 슬퍼하실 만합니다. 너무 슬프더라, 진짜 송탄. 아, 하지만 또 그 골목 송탄 살던 곳에 한번 찾아가면 지금은 다 재개발되어서 막 아파트 천지이겠지만 그 어느 지점에 아, 맞아, 여기 내가 살던 거기였지 하는 기억하면 또 옛생각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계속 써서 주시면 또 읽어드릴게요. 그 뭐 저에게는 지금 오늘의 단어는 고흥이지만 그 여러 작가님들도 어떤 특정한 곳을 가슴 속에 품고 많이 사시잖아요. 뭐 곽재구 시인 선생님은 와온바다. 순천의 와운바다. 그 다음 뭐, 김용택 선생님 뭐, 다 아시다시피, 섬진강. 그 다음에 또 뭐, 김영갑 사진 작가도 제주도, 오름들. 뭐, 여러 이런 그 어떤 특정 지역 마음에 품고 사는 다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 구절 고흥 했을 때 무언가 어떤, 지명 했을 때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 있거든요. 무진기행입니다. 김승옥 하면 또 무진기행. 무진은 사실 실제 도시는 아니죠. 실제 도시는 아니인데 이 소설을 제가 이번에 고흥에 갈 때 다시 챙겨서 그 고흥 바닷가, 바다, 산 속에서 읽었는데 너무나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진엔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이 얕은 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니까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5, 6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내어 웃었다.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에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뻥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의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 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네, 이런 구절이었는데요. 아마 이 책은 뭐 다들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 무진의 안개, 명산물로 무진은 안개지라고 한 이 장면 읽을 때 얼마나 가슴에 무언가 툭 하고 쏟아지는지, 마치 진짜 자욱한 안개처럼 쏟아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흥인데요. 고흥에 그러면 명산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뭐 고흥이라는 곳 처음 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 몰랐는데요. 저도 이 김승옥 작가처럼 무진은 안개다 라고 한다면, 저는 고흥은 빨간 꽃게, 그 멍멍게 말고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꽃게 있거든요. 제가 아침 산책길, 이틀 동안의 아침 산책길에 이 새빨갛게 예쁜 이 손가락 두 개만한 개들이 도로 위를 저와 함께 막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 이 개, 사실 저는 인생 처음 본 빨간 개예요, 그 개들. 그래서 아, 고흥은 그렇다면 빨간 개 라고 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또 생각해 보니까, 아, 고흥은 유자였구나, 유자. 뭐, 유자, 고흥의 유자를 내가 직접 아직 보는 계절은 아니었지만, 고흥 유자. 뭐, 이런 명, 특산물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400km 왔다 갔다 800km 왕복하는 동안, 뭐 길 위에서 파랑새 휴게소라는 좋은 이름의 휴게소도 만나고, 또 장수라는 곳에서 또 친구가 장수에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마침 그곳에 사과와 한우 축제가 열려서 또 가는 길에 들러서 한우도 한 점 먹고 뭐 이런 즐거운 여행 했었거든요. 고흥은 그야말로 고요하고 정말 바다와 산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 고흥에 또 갈 거예요. 고흥을 그렇게 2박 3일로만 다녀올 수가 없어서 다시 갈게요 해서 다시 가는 게 이제 내일인데, 가기 전에 제가 그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고, 고흥에서는 무척 조용하고 고즈넉한 시간이었지만 왠지 그 시골의 느낌이 따뜻해서 무언가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요. 제 노래 중에 풍악이라는 노래, 도란도란 함께 즐거운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달빛도 잠든 이 밤에 우리들 모여 앉아서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며 바라만 보아도 좋아라.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혼자 고흥에 떠나면 아마 도란도란 누구와 함께는 못하겠지만 마음속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따뜻한 기분 열흘 동안 느끼고 올 겁니다. 가서 이 그 아침마다 또 열흘 동안 매일 산책하면서 고흥의 명산물 빨간 개들이랑 또 매일매일 인사도 나누고, 또 그 나로항 식당에 있는 장어탕 먹으면서 또 소주도 한잔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돌아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마 고흥은 완전하게 제 마음속에 이제 나만의 또 어떤 장소로 기억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뭐 내일 떠나실 계획은 없으시죠? 내일 떠날 계획은 없으시지만 어딘가 그 마음속에 있는 지명 찾아가는 것 마음속으로 상상하시면서 그 길, 그 추억의 길 위에서 좋은 단어와 좋은 멜로디 또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피곤한 평일 저녁, 어떤 새로운 문장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매달 공개 방송을 찾아주시는 관객들 덕분에 저도 저희 문장의 소리 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외 작가 특집 제2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